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FOMC 회의입니다. 예,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 분명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는 내일 다시 굿모닝 세븐 이 코너에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밤에는 여러 가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밤에는 인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최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 증시에서는 장중한 때에는 1%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신제품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관련된 우리 증시의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함께 살펴보시면은 간밤에 버라이즌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오늘 밤에는 AT&T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보잉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간밤에 베런스틴은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서 결국에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적 부분 함께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제 일정이 있는데 일단 먼저 IMF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최근 IMF는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또 IMF 측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대까지 낮춰잡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입니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GS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LG 이노텍, 삼성전기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는 가운데 특히나 자동차주의 실적 발표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한 2시 반쯤에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7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 반도체 부족을 잘 이겨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와 또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오늘 함께 이 실적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오늘 특징적인 게 증권사들이 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SK증권 그리고 KTB 투자증권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감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